청주 공예 비엔날레 출품작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빈 공터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그야말로 애물단지 신세가 된 겁니다. 신홍경 기자의 첫 소식입니다. 어른어린 오피까지 자란 잡초더미 사이로 크고 작은 조형물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비둘기를 형상화한 작품은 흉물스럽게 드러누웠고 일부 조형물은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시멘트 고정틀만 덩그러니 남은 작품은 언뜻 보면 산업 폐기물을 떠오르게 합니다. 지난 2007년과 2009년 그리고 2011년에 청주 공예비엔날레 출품됐던 작품들로 보관이나 전시 장소로 찾지 못해 옛 국정원터에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그 관련 부서에서는 보관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보시다시피 이거는 그냥 버려진 상태예요. 지붕도 없고 지금 보시다시피 입구도 그냥 언제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입구만 있지 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의 그 문화도시라고 하는 그런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 이런 정도의 마인드로다가 공예 비엔날레 문화도시를 과연 이끌어갈 수 있는가. 실제로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은 옛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면서 일부 작품을 옛 국정원터에 옮겨놓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옮겨만 놨을 뿐 아무런 관리나 보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작품 공모 당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 수억 원을 들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백한 예산 낭비로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최근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서 일부 작품들은 원래 자리로 옮겼고 남은 작품들은 예산을 마련해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는 뭐 주차장 위, 또 일부는 뭐 동부창고 주변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옮기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 일부 이제 훼손이 된 것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부식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보수하려고 하고 있고요. 2년 간격으로 공예비엔날레를 개최하며 공예의 도시, 더 나아가 문화의 도시를 자부해왔던 청주시. 행사를 빛냈던 작품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HCN 뉴스 신홍경입니다. 새 집에 입주하게 되면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지난 주말 입주민들의 고민은 덜어주고 최신 주거 트렌드까지 살펴볼 수 있는 입주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또 사람들의 눈길과 발길을 모았습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손석기, 김영인 부부.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것은 좋지만 어린 자녀 때문에 고민입니다. 새집 증후군과 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과 천식 등이 신경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가 박람회장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도 바로 새집 증후군 처리 업체입니다. 저희 이사를 하는데 이제 아기가 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건강에 걱정이 많이 돼서 좀 여기 박람회 와서 또 이런 업체를 통해서 좀 좋은 좀 그런 효과를 좀 보면 좋겠다 해서 좀 상담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주방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음식물 처리기도 입주민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당근과 감자는 물론 조개 껍질까지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면 싱크대에서 바로 분쇄하고 냄새와 벌레 등을 제거할 수 있어 위생적입니다. 때문에 주부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서도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여름철 같을 때는 음식물 쓰레기가 냄새가 나고 하니까 젊으신 부부님, 사모님들은 잘 갖다 버리시는 것을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남사장님들이 많이 찾으시고 오히려 이제 문의 전화는 남사장님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슬라이딩 중문을 비롯해 대기먼지와 날벌레를 각각 50%와 99% 차단하는 미세 방충망까지. 현대 HCN 충북방송이 주최한 입주 박람회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하는 주민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그 저렴한 금액에 좀 입주 품목, 입주에 꼭 필요한 그런 품목만 좀 이렇게 모아서 그런 자리, 서로 선택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가전과 가구, 인테리어와 조명 등 모두 35개 업체가 참여한 입주 박람회. 공동주택이 주거의 중심이 되는 요즘, 다양한 주거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HCN 뉴스 유성훈입니다.